여러분은 달래 좋아하세요? 톡 쏘는 알싸한 매운맛이 일품인 달래를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요.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달래는 양념에 무쳐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끓여 먹어도 맛있고 달래간장을 만들어 마른 김과 함께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.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달래를 많이 드셨을 텐데요. 오늘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배운 달래무침 요리법을 알려드립니다. 달래무침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요. 달래를 세척할 땐 흐르는 물에 한 뿌리씩 흔들어서 씻으면 됩니다. 달래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알뿌리가 굵은 것은 2등분합니다. 고추는 씨를 빼서 얇게 채 썰고 당근과 배도 채 썰어주세요.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.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청주를 넣고 돼지고기를 한 조각씩 넣어서 삶아주세요. 삶은 돼지고기는 체에 받쳐 물기를 빼며 식힙니다. 돼지고기와 달래, 썰은 재료를 넣고 양념을 넣어 무쳐주세요. 돼지고기 달래무침은 밥 반찬으로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. 그리고 제 레시피가 도움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